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김우일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장수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는 했습니다만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노인복지는 100점 만점에 44점밖에 안 돼가지고 조사한 96개 국가 중에 60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는 장애인복지나 아동복지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별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오래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되고 아주 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노인 빈곤 타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경제적인 궁핍함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월 100만 원 정도를 노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노인들이 과거에 참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서독에 간호사로도 가고 강부로도 가고 중동의 열사의 그 뜨거운 땡볕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월남전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외화를 벌여 들어가지고 오늘날 한국을 세계 경제 8위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제 대국의 기틀을 만드는 분이 노인 세대인데 이 노인 세대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소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까지는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월 30만 원을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하위소득 70%에게 월 3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연금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말은 월 3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은 약간의 소득만 있어도 그걸 공제한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말은 30만 원이지만은 30만 원을 다 받는 사람은 아주 극빈자층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아동들한테 도시락을 주는 것도 부잣집에든 가난한 집에든 모두에게 같이 도시락을 주듯이 이 노인에게 주는 노령연금도 그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모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일단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이 870만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870만 노인표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는 사람마다 내년 대통령 임기 첫 해에는 보편적 복지 개념의 노령수당으로 50만 원 지급하는 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년 임기 동안에 매년 10만 원씩 인상을 해가지고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연도에는 선진국처럼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 다가 표 달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꼭 그런 공약을 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첫 해부터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월 50만 원 지급을 하면서 매년 10만 원씩 인상을 해가지고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꼭 노령수당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당장에 국가가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노인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성취감도 누리면서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 5일제 근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사원들도 토일은 일을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래서 일하지 않고 버린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두어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노인들을 토일에 근무를 시키면은 한 달에 4주가 들은 달에는 8일간 일하고 한 달에 5주가 들은 달에는 10일간 일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도 월 6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체도 토일은 퇴직했던 그 회사의 업무를 잘하는 그런 퇴직 노인 사원을 임금 부담 없이 최저임금 수단으로 일당제로 근무를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규 사원이 일하고 토일은 노인 사원이 일함으로 해서 365일 기업은 계속 일을 하니까 소득도 증대되고 우리 경제도 많이 발전될 수가 있고 또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미리 밀려 있으면은 토일 노인 사원들이 일하는 동안에 그 밀린 일들도 내나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니까 그분들이 밀린 일거리를 처리하면은 노조의 파업도 위기를 좀 메꾸 나가고 결국은 노조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제안하고 노인들이 기운은 좀 딸리지만은 조심스럽고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현장의 대표자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을 보고 문화재 발굴하는 현장에 일을 시키니까 기운이 좋아서 삽질이나 곡괭이 일을 너무 힘껏 사용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문화재가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발굴이 되더라. 그런데 노인을 보고 시키니까 일은 좀 더딘 대신에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하니까 문화재가 아주 온전하게 발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발굴 현장은 노인 전담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어 가지고 지금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발굴 현장은 노인 전담 일자리를 하자는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다가 노인 일자리 공모전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 100만 원이 주어질 때까지는 일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건강에도 화두입니다. 이에 대한 또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국가에도 기여하고 살아온 모든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노인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경로호진 사상 모범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시기부터 우리 젊은이들에게 노인 홀대 사상이 생겨가지고 노인이니까 막 늙었으니까 뒷전으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교과서에 없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갖고 있는 경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은 노인이 아니라 혜인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그런 어른입니다. 영국에서는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은 지혜로운 장서가 가득 찼던 도서관이 하나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만큼 노인은 살아있는 지혜의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에서는 집에 어르신이 별시하고 안 계시면은 집안에 위기가 있을 때 이웃집 어른이라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라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을 늙었다고 홀대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혜와 경륜을 가고 있는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을 노인이라 하지 않고 해인이라고 단어를 바꾸는 범국민 운동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것을 잘 익히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쉽다라는 뜻인데 모든 한 분도 변천하면서 발전을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런 여러 가지의 실패담을 젊은 사람이 듣게 되면은 자기는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그러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어서 노인에게 지혜를 배우면은 훨씬 더 성공의 길이 첩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그 기여할 수 있도록 내가 과거에 국회의원을 할 때 세계 각국의 노인 제도를 내가 관찰 해본 일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니까 주 정부 하원 규모로 원로 의회 제도가 있어요. 그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입후보도 하고 투표하는 사람도 노인들끼리 하는데 그 원로 의회는 청사를 따로 안 짓고 주 하원 청사에서 회의를 하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그 장소를 빌려 가지고 일주일이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원로의 의원들은 노인 문제를 다룹니다. 노인들이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는 보험에 무관심했는데 그래서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 내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나이 먹어가 들어갈 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로의회에서 나이 먹은 노인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새로 개발을 해가 나이 먹은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을 새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결의가 될 수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들은 집에서 생활할 때도 욕조나 화장실이나 면장을 갈 때도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잡이를 군데군데 좀 만들어서 손잡이를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해달라. 또 2층 집은 올라갈 때에 손잡이가 있어서 잡고 올라가면은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도 않으니까 주택 구조에서 노인을 배려한 손잡이를 많이 설치해 달라. 이런 것도 이제 원로의회에서 건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미국 사회에 표출이 되니까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가 세계에서 6위권에 들어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노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원로의회로 인해서 미국 국가가 노인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철저하게 강구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륜 많은 노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의 제도 이런 걸 갖다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도시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같이 공평하게 실현. 예, 그렇죠. 그 제가 서울서 사니까 지하철을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교통비가 안 들어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지방에 노인회장을 하기 위해서 전국 대의원들을 만나러 가는데 지방도시에 있는 대의원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냐 왜 지방도시에는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표라도 주어야 형평이 맞을 건데 대도시에는 지하철표를 주니까 차비가 안 되는데 우리는 버스비를 또 돈을 주고 내지 않느냐 그럼 대한민국은 대도시 사는 노인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서울을 사니까 그냥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교통비 안 들도록 노인한테 잘해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방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아이고 버스표 돈 주고 그 타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살펴보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0세
이상에게 도비로 지원을 해가 버스표를 주고, 이번에 화성시장은 65세 이상 화성시민에게 버스표를 무임승차하도록 혜택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하거든요. 준공영제라는 것은 버스 기사의 월급을 광역시도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버스 한 대당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살펴보면은 출퇴근 시간에는 차를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리가 빈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보면은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차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국가가 특별히 버스에다가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빈자리 놓고 다니는 그 버스에 노인이 탄다고 해서 무슨 따로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시도에서 버스에다가 지원하는 돈을 줄 때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노인을 무임승차시키는 봉사를 해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고 준공영제 돈을 준다면은 국가가 따로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지방도시에서 노인들이 버스를 무임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권 주자들 여 찾아오는 사람한테 또 도지사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줄 때에 노인들을 출퇴근 시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무임승차를 시키는 조건으로 준공영제 예산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도시에도 버스표가 무임으로 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노력을 하는데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실현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신주 중에는 승용차를 통해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차에 또 불편함을 겪으신다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나도 지방에 노인회장 선거 때문에 가보면은 주차장에 차 세울 곳이 없어서 뺑뺑이를 돈다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장애인들이나 여성들은 요새 그 공간이 있어요. 여성들 주차 공간도 있고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는데 노인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주장을 했더니 이번에 김포시에서 이렇게 노인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내가 보여주면서 모든 지역마다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 주차 공간, 여성 주차 공간처럼 노인 주차 공간도 생겨져서 노인이 승용차를 타고 주차할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빨리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빨리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고견이시고 정책입니다. 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노인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년 6월이 되면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당의 노조 몫이라든지 여성 몫이라든지 청년 몫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비례대표를 정하는데 노인 몫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에도. 그래서 내가 내년 6월 지방의회 선거부터 반드시 내가 노인 몫을 배려를 해가지고 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원이 서울시의원도 경기도의원도 이래 나가야 거기서 노인을 대변하는 소리가 외쳐질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6월 지자체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 반드시 노인 몫의 비례대표를 당선권 번호로 달라는 것을 내가 아주 꼭 간체를 하려고 하고 지금 정당 대표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변하는 그런 의원이 반드시 의회에 진출하도록 해서 노인을 대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인은 경륜이 많은 해인이십니다. 사회가 가져야 될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노인들과 세대 간에 격차 없이 울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인회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유치원 애들하고 같이 더 울리는 그런 게임을 개발하고 청년들하고도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1세대라 하고 청년을 2세대라 하고 어린애를 3세대로 하면은 1세대와 2세대가 어울리는 게임이나 1세대와 3세대가 어울리는 게임이나 1, 2, 3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도 많은 자질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 사회에 무료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노인들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생기도록 우리 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안에 자원봉사중앙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노인 중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범국민적인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 돼가 젊은 사람도 애를 놓지 않고 노인들은 또 죽지 않고 오래 살고 하니까 앞으로 경제 생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년 퇴임 연령도 좀 높이고 이래서 노인들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국가가 처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걸맞게 우리 노인들이 생산적인 역군으로 옛날에 젊은 시절에 이 나라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듯이 늙었더라도 건강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생산 인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하고도 협의하고 조정을 하고 이래서 노인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주춧돌을 쌓았듯이 지금도 큰 기둥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가 모두가 노인을 찬사하는 그런 노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 신문사가 크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